조이풀젠 제너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이민 관련 영상이고요. 제가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것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 이민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호주에 살고 계시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계시거나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살고 계셔서 호주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에게 호주에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가 아니라 저 일반 저 호주에 사는지 일반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거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에요. 1월 7일인가 1월 8일 날 제가 저는 식사하면서 항상 뉴스를 보는데 SBS 뉴스가 있어요. 호주에도 그 뉴스에 나온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호주가 이민을 지금 막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호주가 되게 많이 힘든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 구독자 분들 중에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호주에 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그 나이나 영어 점수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영상을 호주에 사는 게 더 좋다, 호주에 오는 게 좋으니까 호주로 와라 하는 영상이 아닌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초이스고 이건 제가 살아라 해서 한다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어떤 분들은 호주를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신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나라를 가시던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다른 지역 이사를 가시던 똑같은 거예요. 가서 보고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다 하셨는데도 이민이 힘드시다, 영주권 받는 게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주목해 주세요. 끝까지.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밤새도록 어제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입수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핸드폰으로는 저기 검색을 못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컴퓨터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SBS 뉴스에 이거를 쳐보세요. 호주 뉴스 프로그램이고요. 아니 SBS라는 방송국 방송이 있고 여기에 가보시면 SBS를 치시고 여기에 PR Northern Territory라고 치시면 이게 나와요. 제가 이제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y라고 써있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117 Occupations Open for Skill Migrant Willing to Migrate to Northern Territory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7개의 그 직업군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노던 테리토리가 어디냐면 그 제가 사진을 여기 지금 올려드렸을 텐데 호주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대표적인 곳으로는 다윈이 있고요. 사실 제 친구 두 명이 뭐 이탈리안 친구 한 명 브라질리안 친구인데 그 친구 두 명이 지금 다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다윈이 온도가 높고 덥고 그리고 습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주는 제가 살고 있는 퍼스는 사계절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뭐 한국처럼 되게 춥고 뭐 그러진 않지만 겨울도 있고 한데 거기는 드라이 시즌이랑 웨 시즌이라고 해서 비가 오고 막 그런 축축한 때랑 아닌 때랑 이렇게 나누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제 친구들 두 명은 지금 거기에 좋아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시민권자고 그렇지만 거기를 자기네가
좋아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다른 곳을 또 찾아봤는데 그 인터넷에 놀든 테리토리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치면 거기 그 웹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샵 종류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티드 잉글리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도 크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 라는 말이죠. 제가 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솔직히 구독자 두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따로 제가 이제 카톡이랑 인스타그램이랑 해가지고 다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두 분이랑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분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한 분은 지금 멜번에 사시고 한 분은 한국에 사시는데 멜번에 사시는 분은 지금 멜번에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다윈에 가지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이제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리고 영상이 이 내용이 나온 게 이틀 전이에요. 이틀. 그래서 지금 많은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네이버에도 해보니까 한국에는 아직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무슨 네이버 블로그에도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뭐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한 얘기가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바꿔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저번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17개의 직업군이 열려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많이 중요하지 않다. 이 지역에서는.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3년을 이 지역에 사는 조건이에요. 3년을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는 조건이겠죠? 일을 하면서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윈이나 그쪽 노던 테리토리 그쪽에 가서 사시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습도가 많이 높아서 뭐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을 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추운 거는 진짜 못 견디고 더운 거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제가 이거 긴팔 입은 이유가 한국에는 추운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 보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입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지금 34도? 32도 정도인데 괜찮아요. 저는 땀도 아직 안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걸어드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제가 직업군 117개를 열었어요.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순 없겠죠. 왜냐면은 117개를 다 들으시려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제가 이것도 링크를 걸든지 아니면은 그 직업군을 복사해서 올리든지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어카운던트도 있고 베이커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바리스타는 괜찮지 않아요? 저도 바리스타 옛날에 했었는데 바리스타도 있고 뷰티 테라피스트도 있고 버스 드라이버 몇 개만 보여드리는 거 제가 셰프 쿡 그러니까 쿡은 아무래도 그 느낌상 그 학교를 오래 안 다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헤어드레서, 호텔 매니저, 리셉션리스트 그러니까 호텔 안에서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 상대하는 거 리셉션리스트라고 하죠? 엄청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뭐 데이케어 선생님도 구하고요. 진짜 많아요. 이게 117개 뭐 트럭 드라이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걸 보니까 거의 모든 방면에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쪽이 왜 이렇게 하냐 그 이유는 그쪽이 인구 저밀도 구역이에요. 인구 저밀도 구역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호주 이민이 많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지금 몇 군데의 지역 그 도시에서는 이것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뭐 3년 뭐 이렇게 살면 된다는 그런 조건 하에
그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퍼스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데 여기도 스폰서 같은 거 받으면 3년 일하고 몇 년 일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진짜 이틀 전에 나온 영상이고 제가 걸어드리는 링크를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곳에 관심 있거나 괜찮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3년 동안 사시는 조건인데 앞으로 5년간은 확실하다고 나왔거든요. 5년 동안 있는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무슨 스킬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쪽에 방면을 그 나온 직업군에 해당되는 게 있거나 그러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초이스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건데 저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안녕.